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신도 참 얄궂은 준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프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거나 매일 보는 사람이고 이토록 고민스럽게 만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도 그렇게 대해주면 좋으련만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잘해주는 사람을 되레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상대의 노력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신은 그런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혈연, 애정, 금전이나 이익에 얽히고 설켜서 이젠 그만 보고 싶지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식, 그리고 부모, 친구, 애인, 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고 보면 결국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이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사랑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말입니다. 할 만큼 했는데도 바로잡아지지 않는 관계라거나 얼굴만 보면 서로 양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관계라면 이제 그만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잘 버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잘 버리는 법. 첫 번째, 확실한 경계선을 그어라.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더 이상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선 말입니다.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된 데는 둘 사이에 확실한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을 분명하게 긋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했다면 상대도 인지하게 돼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조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을 때 처음으로 배우자가 쌍욕을 했다거나 처음으로 폭력을 휘둘렀을 때 그때 강하게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욕을 했는데 또 분을 참지 못해 때렸는데 말 몇 마디로 화해가 되고 봉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뒤처리가 쉬우니까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말해도 따라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제 설득할 단계는 지난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래도 말하면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는 접고 확실한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 선을 넘으면 버리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이러는데 어떡해요? 자식이 이러는데 어떡해요? 아주 안절부절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 나이가 돼서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사는 겁니다. 그 말이 딱해서 남들이 선을 그어줘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정확한 선을 긋고 지켜내야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잘 버리는 법. 두 번째, 마주치는 시간을 줄여라. 가끔 오는 며느리는 예뻐하고 잘해주면서 정작 매일매일 애쓰면서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험담하고 단점을 들춰서 흉보기 일쑤죠. 이게 꼭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언제나 바보처럼 항상 잘해주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이죠. 자꾸 부딪힌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벌려서 마주치는 시간, 왕래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천륜이니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당하고 살지 말고 불편하면 거리를 둬서 마주치는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 귀한 줄 알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잘 버리는 법. 세 번째, 이별을 철저히 준비하라.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이 꼭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요즘 방송 보세요. 이혼한 게 무슨 훈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거침없이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이별이 뭐냐면
준비 없이 그냥 홧김에 하는 이별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헤어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 되고 말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말한 자신조차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니 말입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상대방과의 이별도 있지만 과거 자신의 일부와 작별하는 의미도 동시에 있습니다. 관계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 행동, 실수들을 고칠 수 있고 그래야만 이별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혼하는 분들이 흔치 않게 있습니다. 이별에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새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습관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잘 버리는 법. 네 번째, 추억을 잘 받아들여라. 물론 정말로 아주 지긋지긋하고 정내미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헤어졌겠지만 그렇다고 상대방과 보낸 모든 시간, 좋았던 추억, 그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까지 싸그리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과 함께 했던 자신조차 초라해지고 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부정하고 싶어지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가엽잖아요. 배우자랑 헤어졌다고 다 큰 자식들 앞에서 네 아버지, 네 엄마는 이러면서 흉보고 욕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식 보기에도 그만큼 안 돼 보이고 싫은 것도 없습니다. 둘 사이는 끝났지만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그분이 아버지고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걸 존중해 줘야죠. 상대방을 욕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식들조차도 자기 편에 서서 상대 배우자와 인연을 끊기를 강요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잘 버리는 법. 다섯 번째, 금단현상을 이겨내라. 상대방에게 한창 정성과 에너지를 쏟다가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중단하다 보면 허탈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뭐 뒤섞이죠. 그 다양한 감정에 따라 기분도 들쑥날쑥 자신조차 종잡을 수 없기도 합니다. 이른바 관계 정리에서 오는 금단현상입니다. 이 금단현상을 겪으면서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욕하고 비하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별 후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별하고 나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새 사람 만났다가 더 큰 불행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상대방 잘 가리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반성은 하되 누구보다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잘 버리는 법. 마지막 여섯 번째, 새로운 세상을 즐겨라. 이별은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감과 계획, 그리고 미래가 분명할 때 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별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자존감도 회복시켜 놔야 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키워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거든요. 참고 산다고 잘 사는 인생도 아닐 뿐더러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알아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말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귀하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사는 것만큼 복된 인생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집과 같아서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를 기초로 만들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